단단해. 고지대라서. 여기 해발은, 해발은요? 해발 여기가 570. 570. 아, 경도는 좋겠네. 아무리 아우리가 이건 마빡을 해주 뭐, 800 넘는데 심으신 분도 있고. 저희 요밭은 570 정도. 아. 이게 나무 나이가 6년 됐어요. 6년 됐고요. 네. 기한 지가. 아. 수고는 꽤 높네, 그죠? 네. 재식 간격은 1m고. 네. 1m 넘죠. 1.5. 아, 나무 사이는 1.5고. 네. 열간, 열간은요? 2m. 2m 조금 넘죠. 아, 2m 좀 넘는 네. 열간에다가 네. 나무 폭 사이는 네. 어, 1.5m고. 거기는 2m 없겠는데. 2m 더. 아, 3m 정도. 3m 좀 되겠네. 아. 4m. 이제 모양은 이거 한 4m 안 돼 이거? 지금 그 우리 애플 스쿨에서 네. 강원도 임계면 소재 시범포에 견학을 왔습니다. 이거 초밀식인데 이 후지라 그러죠? 후지. 여기 관주가 저 꼭대기도 있네. 저건 서리 방지 시설. 아, 좀 서리 방지 시설이고. 저희는 서리가 어. 많이 오다 보니까. 아. 이제 영도 이하면 봄에 돌아갈 수 있게 시설을 해서.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예, 예. 아니죠. 새벽에 기온이 영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죠. 근데 크게 효과는 오래 못 봤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아. 효과 보신 농가도 있다는데 아. 저희 밭은 완전히 꽃이 5월 6일 날 사람을 사서 적화를 했는데 5월 7일 새벽에 서리가 오고 꽃이 다 떨어졌었어요. 냉기피가 심했네 그죠?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핀 꽃들에 다 닿은 거라고. 여기는 해발 570이 넘고 강원도다 보니까 또 겨울 또 좀 빨리 오겠네 그죠? 네, 11월 초면은 수확을 다 끝내야 돼. 아, 끝내기는 그죠? 아, 그런 한계점 좀 있구나. 저 후에도 철방지 시설로 해놓으면 괜찮겠네. 그렇죠. 냉해 피해 많은 데는 저는 장식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적심은 언제 시기 했습니까? 4월 말부터 이제 그때 꽃모으리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작년보다는 네. 올해 꽃 자체가 네. 한 보름 정도 늦게 피었어요. 아. 절기는 빨랐는데 뭐 적심이나 이런 것도 한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다들 늦춰진 네. 상태죠. 아. 이게 그 원래 그 냉해폐 없었으면 알이 훨씬 굵었는데 네. 냉해폐 때문에 그죠? 네. 작년에는 대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올해는 보시다시피 아. 지금 그 꽃눈 형성은 지금 보기 잘 된 것 같은데 네 꽃눈 형성은 올해는 예,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봐도 그렇고 뭐 다 왔는데 뭐 비배 관리는 초밀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름 같은 경우는 거름은 이제 우분을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주고 그 전에는 안 주고 네. 아 미량 원소는요? 미량 원소는 겨울에 아 그게 주고. 참 좋은데 이게 수확량은 꽤 되죠? 초밀식이라 가지고 네 아 2m 안 되겠는데 1m 50인데 요게 지금 보니까 3m에 1m 50인데 3m? 예. 4m 조금 안 되는 그 3m 80이겠네 3.8, 1.5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그래도 뭐 잎 옆면하고 잎 뒷면 보니까 이렇게 단풍이 들어오네 이 잎이 붉은색이 띄어줘야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예. 이게 푸른색이면은 청다이가 많고 당이 안 잡혀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도 즉심 하신 자리인가? 네 여기 한번 했네 그죠? 네 여기 한번 주셨네 여기는 거의 적심을 다 했네 적심할 수밖에 없죠 초밀식이라 아주 착 뻗어 나가니까 작업 예를 들어서 고수 작업자로 다 작업하려니까 그렇고 수축 빼려니 그렇고
이걸 다 띄워야 된다고. 무슨 불안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 원래 인기 처음 사과 심을 때 예. 같이 시작한 뭐 한 10농가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아, 임계면에는 농가 수가 얼마 됩니까? 이게? 지금 한 170농가 정도. 아, 사과만. 예. 사과 심.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뭐 야채나 감자에 비해서는 아직은 적고 뭐 평수는 많이 적고 재배 면적은 좀 확대 추세 있겠네, 그죠? 네,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 뭐 지원은 많고요, 군에서. 군에서 뭐 농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처음에 80%를 해주셨는데 예, 예. 지금 뭐 이제 50% 40% 아, 그, 줄어드는 그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뭐 기계 같은 경우도 어. 예전에 해주던 걸 이제는 예. 보조 대상에서 빠진 기계들도 많고. 어. 여기 상담부는 잘라낼까 아리? 작년보다 그 착색이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되죠? 네. 예. 그 계속 조금 조금씩 비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귀향가들도 많고. 그럴까요? 지금 봐서는 그 붕소 결핍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붕소 결핍. 네, 좀 보이네, 예. 붕소 결핍은 연면시비 한 4번 정도는 해줬는데. 예. 그래도. 어. 이게 뿌리에 저장 양분이 부족해도 붕소 결핍 증상이 유사 증상이 오고, 또 붕소비가 부족해도 붕소 결핍이 오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조금씩 보이네. 이런 건 이제 붕소비 결핍이지, 이런 거는. 비정형과고. 그런 것들이 쫙 보이네. 여기도. 그 옆색은 보니까 그죠? 탈색이 다 됐어, 그죠? 네. 아주 그. 사과 드셔보시니까 그 맛이 어떻습니까? 예? 네? 맛은 좋아요. 아, 확실히 일교차가 중요하구나. 달짝지근해요. 아, 맛있는 사과는 이 손에 액기스가 묻으면 찐득찐득한 게 좋습니다. 찐득찐득해져요. 그럼 당도 좋은 겁니다. 예.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가수 오늘 잠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 하단부는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상단부에만 열매가 착화되어 있고, 당도는 좋습니다. 해발은 570포지, 이 관내 임계면에는 약 170포 정도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들어다 보니까, 3.5, 너비 3.8 초밀식 재배를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 보급되고 있다. 이게 보이고, 원래는 전반적으로 착색이 전년도에 비해서 최하 일주일 이상 뒤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홍로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초밀식 가운데 단점은 뿌리 근권 형성에 한계점이 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초밀식을 해야 됩니다. 예, 임계면 가수원 현장 견학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